굉장히 떨려요. 인천에 있는 아주 귀중한 장로님들이 함께 모인 자리라 뭐 저보다 훨씬 더 신앙님들도 기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평생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더 설명할 일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혹시 또 제가 뭐 잘못 말하는 게 없을까 사실 굉장히 떨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혹시 뭐 잘못된 게 있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뭐 세미나 강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뭐 강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인천순복음교회가 성경적 효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도대체 성경적 효, 치료, 성경치료, 치행복 어떻게 보면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인데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성경에서 어긋난 이야기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새롭게 적용하기 위해서 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예, 그래서 어쩌면 신학적인 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안 나오나요? 예, 그냥 틀어주시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원래는 원로 목사님께서 그 처음에 1효를 다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1효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 가셨습니다. 네. 교재 있으신 분들을 펴시면 되겠어요. 성경치료 아마 스승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같은데요. 스승용 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네, 스승용 드렸어요. 1효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교재 1과 2과 3과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꽤 길게 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다 설명하는 게 사실 오늘 제가 여기 3요까지 지금 해야 돼요. 예, 3요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1과부터 3과까지는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뭐 섬기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성경 7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장로님들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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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요. 자,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 성경 7효 아니면 성경적 효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효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 7효를 얘기하는데요. 그냥 들으셔도 될까요? 교재 없어도 그냥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7효가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은유라고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은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뭐 여호와는 나의 뭐죠? 예,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우리는 뭐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어요. 주께서는 뭐 또 여호와는 토기장이세요. 여호와가 토기장이시면 우리는 예 토기입니다. 우리는 토기예요. 우리는 토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 말고 또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뿌리가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자녀되기를 원하세요. 부자관계 이것도 뭐 이것도 은유예요. 목자와 양이라는 것도 사실은 비유입니다. 그죠? 예수, 하나님이 목자신가요? 진짜로 무슨 이렇게 막대기 들고 다니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털이 있고 뿔이 있습니까?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은유가 나타내는 바가 꽤 많아요. 목자와 양 그러면 뭐 제일 큰 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삶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려는 비유들이 있어요. 목자와 양의 비유뿐만 아니라 토기장이와 토기 여기에서는 또 둘이 조금 다르죠. 토기장이와 토기라고 했을 때는요. 토기장이와 토기라고 했을 때는 목자와 양 얘기할 때랑은 조금 다른 의미를 우리가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뭐냐면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토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장애가 하는 일에 순순히 따르고 순응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더 많은 비유들이 있다는 건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여전히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가장 깊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부자 관계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할 수 있어요. 포함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여기 보시면 목자와 양,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거,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에서도 아버지는 자녀들을 먹이셔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주권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주권에 순응합니다. 아버지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포함이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 이건 가장 친밀하죠. 이건 친밀합니다. 친밀함이 있어요. 목자와 양 조금 멀어요. 토기장이나 토기 여전히 멉니다. 하지만 부자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비유보다도 가깝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품는다 했을 때 어쩌면 부자 관계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다른 비유가 아마 적절하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효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부자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섬기는 게 어쩌면 가장 기본으로 어쩌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을 가장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하나 골라라 하면 아마 부자 관계일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은유에서 성경적인 효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와의 부자 관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뭐 이념을 초월해서 아니면 시대를 초월해서 부자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효죠. 효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게 아마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관계는 효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효라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하게 그냥 유교적인 전통을 끌어다가 붙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효에 관한 아름다운 추억들 그런 게 있죠. 그 추억들을 되살리려고 효를 붙인 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가장 깊게 설명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 그게 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효를 이루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되게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삶이 뭘까? 그것들을 우리는 성경적 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적 효라고 부르죠. 그래서 당연히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그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들 뭐 교재를 보시면 있습니다. 뭐 예배하고 순종하고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뭐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온갖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섬기는 방법들이 첫 번째 나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름다운 효라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 치료에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성경 치료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잘 살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하는 겁니다. 성경 치료가 얘기하는 건 결국은 어떻게 살까 하는 거죠. 어떻게요? 이렇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 치료, 우리 인천 슬로건교회에서 성경 치료를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요. 실천을 위한 겁니다.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줘야 돼요. 성경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그럴까? 거기에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여기 두 개를 남아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단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은혜로서 자녀되고 또
또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부자 관계라면 아버지의 요구가 있으셔요. 아버지의 요구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사는 것이 효죠. 그렇다면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가? 성경치료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치료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요. 왜? 부자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설명되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게 뭐 개역 개정은 아니고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이나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앞에 써놨으니까 읽어보시죠.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은 여기서 뭐 얘기하십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래요. 아버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이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거를 지키래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합니다. 성경치료가 얘기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이 자유로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사람들은 뭐 다 그러죠, 요새. 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하는 거래요. 오토노미라고 합니다. 자율적인 인간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늘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삶이에요. 부자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율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요구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내가 내 길을 개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 쫓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 우리는 아버지의 요구를 듣습니다. 그게 성경적 효예요. 자, 아버지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따라하랍니다. 근데 이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를 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요. 이것들이 결국은 뭘 위해서요? 제가 노란 걸로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네 행복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복이 아니라 자녀인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당연해요. 모든 아버지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나요? 아닐 거예요. 그건 올바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부자 관계라면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요구는 몽땅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칠행복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있는 이거 책 말고 다른 게 칠행복이 있는데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한 너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성경치료는 어떻게 살아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치료는 이것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나머지 여섯 가지는 아마 이 명령과 규례를 그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일 겁니다. 신명기에서만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신명기라는 요 모세 오경이죠. 토라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우리 장로님들이가 잘 아실 거예요. 모세 오경, 토라요. 구약 성경이 타나크죠. 그래서 모세 오경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뭐 그 뭐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예 나머지 책들이 있어요. 그냥 작은 책들이죠. 타나크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단 모세 오경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예언서, 선지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인생에게 원하는 게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인자한 하나님이세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뭘 제일 기뻐하십니까? 아들이 자녀 닮는 거 기뻐하시는 거. 요구하는 거 뭐냐?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 닮아라. 내 인자를 배워라. 내 공의를 배워라. 내가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신약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신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했어요. 아예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이 사랑하는 것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부자지간에 제대로 된 복된 삶, 그 덤보,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효가 얘기하는 건 전체 다예요. 성경적 효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그 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명령과 규례가 적혀져 있는 성경, 그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것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 그것 찾아서 행해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류의 행복, 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한 길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행복하려.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 효라는 걸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이 행복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네들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대요? 다른 이야기를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무슨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죠?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으면. 돈 많이 벌면 이라는 말이 너무 노골적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완화시켜서 얘기하죠. 뭘 해야지? 무슨 자산 이런 얘기예요. 자산이 많으면. 아니면 노후 자금이. 노후 자금이라는 말로 합니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말로 연금이 뭐 충분하면 아니면 뭐 부동산이 빵빵하면 여러 가지 말들로 다른 말을 써서 표현하지만 결국은 돈이 많아야 행복해요. 아니면 돈이 많던지 아니면 뭐죠? 권세가 있던지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하다는 사람들은 명예가 많든지 온갖 다른 것들을 갖다 놓으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대요. 아니면 뭐요? 삶에 여유가 있으면 행복하대요. 레저하면 행복하대요. 아니면 취미가 있어야 행복하대요. 온갖 다른 이야기들로 행복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명령과 규례 그거 지켜 행해라. 그러면 행복이 온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 행복할 거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에서 능력을 베푸실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자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올 겁니다. 여기 왜 당연한 얘기를 왜 강조합니까? 당연한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당연한 얘기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기 장로님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뭐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것들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내일 컨퍼런스에서 이게 다예요. 사실은 우리의 행복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 말고 다른 행복의 길을 아버지가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들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된답니다.
이게 제 말인가요? 제 말 아닙니다. 자, 다시 보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입니다. 12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관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데 도대체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뭔지 알려주세요. 두 가지로 정리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묻는 질문이 재밌습니다. 서기관이 물어봐요. 첫째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만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바로 갔다가 둘째는 이것이니 뭐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아까 사랑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명령과 규례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 두 가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 말고 행복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아멘의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길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래요. 그러면 행복하대요. 여기 뭐 돈이 끼어들 자리도, 명예가 끼어들 자리도, 여유나 레저나 무슨 취미 이런 거 끼어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건강을 지켜야 행복하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 해야 될 이유 없어요. 먼저는 무슨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래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겨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성경적표고, 성경적표가 가르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대.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환원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로 환원될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환원하려고 그래요. 하나로 모으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뭐 이웃 사랑만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통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적인 뭐 크리스찬들입니다. 진보적인 쪽에 사회구원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대로 환원하죠. 하나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을 예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환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예요? 사회적인 관심 전혀 없이 어쩌면 종교 아니면 신앙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말을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일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째가 뭐냐라고 물으실 때 어쩌면 그 서기관이 기대했던 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묻지도 않았는데 숨도 안 들고 마시시고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왜? 괜히 띄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허무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바로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둘은 환원될 수 없어요. 환원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두 가지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 둘이 뭐 통합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진보적으로 그냥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나요? 아, 이제 됐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냥 단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이게 아까 제가 보였죠. 써머리 함정이라고 써놨는데요. 써머리 함정이에요. 이거 뭐냐면 그냥 온갖 일들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온갖 일들을 하면서 이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맞죠? 자녀 사랑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 사랑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자녀들 어떻게 사랑을 하냐? 예, 오냐오냐. 오냐오냐 하는 게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예, 좋은 학교, 사교육 많이 시키는 게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 엄마가 아들이 잘못하고 딸이 잘못하면 쫓아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죠? 싸워주고. 뭐,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예, 집 사주고. 집 사주면 자녀 사랑하는 거죠. 장가 갈 때 집 사주면 제일 사랑 많이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뭐 딸내미 장 시집 갈 때 뭐 좋은 신랑값 산자 붙은 사람 알려주고 무슨 듀오 사랑의 무슨 그 뭐죠? 뭐 중매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 돈 많이 내서 아주 뭐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고 이거 뭐예요? 자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좀 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자녀 사랑은 뭐예요? 내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희생하면 자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고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서 우리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웃 자녀 사랑하는 게 아무렇게나 내가 사랑해놓고서 내가 자녀 사랑했다고 써머리 그냥 그렇게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자녀 사랑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온갖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다 이웃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이것과 다릅니다. 써머리에 함정이 있어요. 자녀 사랑하는데 아무렇게나 사랑해놓고서 그걸 사랑이라고 통째로 부를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아까 명령과 규례라고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뭐죠? 이웃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13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기셔요. 발을 씻기시면서 얘기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대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뭐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냥 막연히 아무렇게나 사랑해놓고 그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대로 해놓고서 내가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들이 그러죠. 뭐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야? 때린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래요. 그게 다 사랑입니까? 그렇게 사랑했으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오나요?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싸잡아서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 라고 우기면서 왜 사랑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이 없냐고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분명히 얘기해요.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부자인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죄를 지은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분명히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놓고서 어떻게 하는가 써머리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통합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했을까? 드라마 제목이 있었어요. 옛날에 김혜수, 배용준 나왔던 드라마 제목이 우정사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했을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까? 써머리 함정 여기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 효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다시 들춰봐야 돼요. 성경 치료가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치료로 카테고리로 나눠놓은 거예요. 왜? 그냥 막연하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 사랑했대요. 그리고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설명해야 돼요. 실천을 위해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카테고라이징이에요. 실천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해야 되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요. 거기에 온갖 말씀들이 많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멀리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랑의 방법들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명령과 규례로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한 번에 그냥 다 계속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실천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뭔가 교육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카테고라이징이에요.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죠? 일곱 가지로 묶은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 제자, 청소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연 보호하고, 인류 봉사하고, 그 일곱 가지로 묶어 놓은 거예요. 왜 일곱 가지입니까? 그냥 교육을 위해서 묶다 보니까 일곱 개예요. 아마 더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곱 개가 너무 복잡하면 이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일곱 가지는 예 카테고리를 나눠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온갖 명령과 규례들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 표입니다. 어떻게 일곱 가지 카테고리 그것 나누는 거 그것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치료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실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 실천을 위해서 성경 치료 말씀 실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말씀 실천을 할 수 있는 아주 뭐죠 교육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방안이 성경 치료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곱 개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성경을 찾으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일곱 개입니까? 에 대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첫 번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환원될 수 없어요. 나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따로 떨어져야 돼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어미가 여섯 가지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나온 게 부모, 어른, 그리고 스승이에요. 스승 공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자녀,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랑 무슨 상관이냐? 부모, 어른, 스승은 뭐예요? 이분들 이웃입니다. 어떤 이웃이에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권위 있는 이웃이에요. 부모, 어른, 스승은 이웃 아닙니까? 이웃사랑이 안 들어갑니까? 이웃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웃은 이웃인데 어떤 이웃이에요? 달라요.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과 그리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웃 사랑이니까 이거 다 뭉뚱그려서 몽땅 다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부모 어른 스승을 대하는 태도와 자녀 어린이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들을 사랑이라고 묶어서 그냥 자기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면 되지 부모 사랑하면 되지 자녀 사랑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다릅니다. 부모 어른 스승 예, 당연히 이분들 이웃이에요. 권위 있는 이웃입니다. 자녀들은 누구예요? 예, 우리의 미래가 되는 우리의 미래인 이웃이에요. 다 이웃들입니다. 자연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은 권위가 있는 자연의 권위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연도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이에요. 우리와 같이 피를 나누지 않아요. 우리의 가까운 미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류 당연히 우리의 이웃이에요. 먼데 있는 이웃들입니다. 그 이웃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식이 다른 겁니다. 내 친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멀리 있는 알려드릴까요?
친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양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양의 책임이 있어요. 멀리 있는 이웃, 우리 인류에 대해서 부양의 책임이 친족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친족은 부양하고 멀리 있는 인류들, 뭐 먼데 사람을 우리가 부양할 책임을 안 갖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친족과 멀리 있는 이방인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몽땅 다 묶어서 아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다고 괜히 죄책을 갖든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했다고 하는 건 어리석어요. 왜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 요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봐야 돼요. 뭐라고 하시는지 찾아봐야 돼요.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뭐라고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묶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 치료는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에 대해서 그 실천적인 구체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들춰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길들을 하나하나 순종할 그 내용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성경적 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 했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죠. 두 번째 이웃사랑의 첫 번째 성경적 표의 이웃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 치료 중에서는 두 번째가 되겠죠. 다른 거 아니고 부모 어른 스승 공경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사과예요. 사과.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과입니다.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 효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애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경입니다. 애경입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는데 있으신 분들이 좀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페이지로 34페이지입니다. 사과, 효는 애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제일 위에 뭐 한 6줄, 7줄 있죠? 거기 우리나라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는 동방의 지국이자 효의 나라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를 이어온 힘은 가족제도와 효정신입니다. 부모 어른 스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대상임을 알고 거기에다가 밑줄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권위의 대상임을 알고 권위의 대상이에요. 우리보다 권위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웃어른이에요. 웃어른이에요. 그 밑에다 쓰시면 좋겠어요. 권위를 가진 이웃이에요. 권위 있는 이웃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사람들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지. 뭐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분명히 말씀하셔요. 권위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위의 대상임을 알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효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거기 써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먼저 그냥 잠깐만 훑어보죠. 교재를 먼저 훑어보면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1번 효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효란 무엇입니까? 예, 거기 보면 첫 번째 성경 효경이에요. 효란 무엇입니까는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시면 빨간 글씨로 2번 되어 있어요. 큰 2번입니다. 괄호 없이 2번 보면 어른을 공경합시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스승을 존경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 37페이지입니다. 2페이지가 틀립니다. 아 그러세요? 맞네요. 지금 44, 45페이지 45페이지 제가 가진 게 뭐 옛날 책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효는 애경입니다. 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결국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고 존경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교재 보시면 나온 것들은 다 성경구절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는 여기 성경치료 이 책자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있는 거 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아, 누구? 권위를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권위를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진짜 방법들 거기 교재에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애경을 가르치냐는 거죠. 성경은 애경을 가르치나.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른들을 존경하고 돌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요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고 되어 있나요? 네, 아멘입니다. 어디에 제일 분명하게 써 있습니까? 십계명에 써 있어요. 그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거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공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돼요. 거기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내 부모를 뭐라고 돼 있어요? 공경하라 돼 있어요. 공경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카베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에서 온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카베드라는 말은 이거 보통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말의 원래 어원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베드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거 어디로 이게 파생되냐면 영광 이런 말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뭐예요?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카베드 공경하라,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겁게 여겨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죠? 내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겁게 여겨라. 반대는 뭐겠습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뒤에 보시면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 할 때 쓰는 말이 컬렐이라는 말이에요. QLL입니다. 이 말, 이게 저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할 때 이 저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원이 어디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건 당연히 뭡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가벼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저주하겠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을 죽여라. 당연히 반대말인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중히 여겨라는 거예요.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저기 얘기하는 공경이에요. 부모는 무겁게 여겨야 되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무거운 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진 그분들을 향하여 돌보는 겁니다. 우리의 권위를 향하여는 공경해야 돼요.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돌보는 거예요. 사람 이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래야 행복합니다. 권위 있는 이웃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요. 권위 있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라. 요즘 그렇게 가르칠지 몰라요. 하지만 권위 있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서 우리가 행복해지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부모, 권위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공경이에요. 그냥 뭐 따뜻하게 대하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부모를 향해서 따뜻하게 대하라는 말 없습니다. 분명히 뭐 어렵고 힘들어지면 돌봐야 돼요. 하지만 그분들이 권위가 있는 한은 그 권위를 무겁게 여겨야 행복합니다. 아마 이거는 뭐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죠. 대통령, 이 나라의 무슨 지도자,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권위 있는 사람들이요. 그 권위를 공경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건 늘 양방향이에요. 이 행복의 길은 권위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무겁게 여겨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권위 있는 사람들을 공경해야 돼요. 권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경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받게.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자, 카베드,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모는 십계명에 있는 계명이
아이들, 꼬맹이들, 코 올리게 애들한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어른, 가장에게 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그래요. 그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 보면 뭐예요? 이 사람? 네,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식의 계명, 그 위에 있는 계명을 보면 너, 니네 집에 있는 모든 무슨 육축들, 니네 집에 거하는 종들, 객들, 모든 사람들 다 쉬게 해라. 누가 하는 거예요? 가장이 하는 거예요. 집에 모든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가장이에요. 내 부모는 이제 가장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 부모들은 어쩌면 늙고 병들어서 힘 빠진 부모님들. 힘 빠진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해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어떻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서 무슨 뭐죠? 뭐 3박 4일 북경 여행 보내드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부모님한테 무슨 뭐 좋은 거 해드리고, 아니 그렇게 얘기할 적 없어요. 예, 당연히 돌봐야 되지만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이건 뭐 만국불변의 진리일 겁니다.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베드, 공경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공경하라는 말이 돌봄을 포함한다는 거 우리 압니다. 이제 십계명 이제 알아요? 또 하나, 십계명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 공경 계명은 어쩌면 그냥 하나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계명이 아닐지 몰라요. 이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십계명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죠?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몽땅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몽땅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상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예, 살인하면 안 돼요. 간음하면 안 돼요. 도적질하면 안 돼요. 간음하면 안 돼요.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몽땅